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 경주 설아벌문화회관에서 신라왕실 공주의 묘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분 발굴조사 성과 시사회를 열고 출토품과 재현품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수는 780점으로 그중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새로운 형식의 말다래와 무덤 주인의 머리카락, 금동제 장신구에 사용됐던 직물 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4년부터 발굴 조사해온 신라 고분 44호 돌무지던널 무덤의 주인은 키 130cm가량에 나이 10살 전후로 어린 신라 공주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쪽샘 유적 발굴관에서 보존 처리를 마친 유물을 출토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 공개합니다.